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는요, 물을 같이 마셔줘야 된다고 합니다. 커피는 바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수분을 많이 배출하면 할수록 또 많은 물을 보충해줘야 되겠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목마름과 이 배고픔을 혼동하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이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자, 저희 잡투데이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이런 물 같은 영양가 있는 그런 정보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잡투데이 현장 네트워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잡투데이 현장 네트워크 오늘은 사람인 홍보팀의 임민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채용이 진행 중인 그런 기업부터 들어볼까요? 네, MEMC 코리아에서는 품질 기술 담당 엔지니어, 장비 정비사를 비롯한 5개 부문에서 신임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제졸 이상 관련 전공자고요. 단 장비 정비사의 경우는 고졸이나 전문 대졸에 한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토익 700점 이상이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취업 보호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접수는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자사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에 9월 2일까지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서류나 면접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점을 둬야 되는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류 전형의 경우 신입은 지원자의 전공이나 교내 활동, 인성, 그리고 영어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경력의 경우는 인성과 함께 기존의 경력이 모집하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면접은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업무상 영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 면접을 함께 실시하고 있고요. 1차 면접의 경우는 실무자와 임원이 면접을 치르게 되고 2차 면접은 CEO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면접의 경우에도 영어 면접이 병행되고 있지만요. 2차의 경우는 CEO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100% 영어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면 이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될 텐데요. MEMC 코리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MEMC 코리아 같은 경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연봉의 경우는 2,700에서 2,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신입의 경우는 입사 후에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정규 급여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